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문사 한문불전 성가대학원 환경 입법 개품 제24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계신 교재에 근본법회, 입법 개품 근본법회 중에서 제 8번째, 보조 3세 법개문 강령을 밝히다 하는 대목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연우 스님, 반갑습니다. 원각 스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조 3세 법개문 광명을 밝히다고 하는 대목 중에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쭉 하고 있죠. 가나다라 순으로 해서 10가지 단계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심자재라 여기 이제 대목까지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대목을 좀쭉 펼쳐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대목이 오늘은 지력 무외득이다 하는 대목부터 또 연결이 됩니다. 예, 해철 스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잠시 이제 스님들 다 오실 때까지 글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화됐습니다. 주피. 예. 맞습니다. 예, 날씨가 좀 차지요. 예. 예. 영하의 날씨라고요? 예. 산중에 영하가 됐구나. 아이고. 하여튼, 요즘 코로나 시절이고 이러니까 감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스님도 조심하십시오. 예. 그래요. 오늘 수업 들어갑시다. 해철스님, 이래스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할 대목이 가나다라 중에서 라달락에 되겠죠. 라달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력 무외득이라. 이 부전도지로 전도됨이 없는 지혜로서 지일체의 하며 일체의 이치를 알며 지금 여기서 이제 보조 3세 법계문이라고 하는 보조 3세 법계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계속 다 외워야 되겠죠. 예, 한강선생님도 어서 오세요. 자, 이 교분별지로 아주 교묘하게 아주 좀 적절하게 잘 분별하는 지혜로서 법장을 열어 보이고 또 현료지로서 환하게 아는 지혜로서는 훈석, 훈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을 달고 훈구하기라고 우리 하죠. 풀이하고 환하게 드러나게 아는 지혜로서 그를 해석하고 훈석이란 말이 이제 훈석이 이제 해석이라고 하죠. 해석. 뭐 참고적으로 하나 이렇게 글을 보면은 거기 한문을 읽을 때 우리는 주로 음으로 읽죠. 음으로 읽는 것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음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독이라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훈독으로 우리가 읽을 때도 있어요. 훈독으로 읽을 때도 있어요. 참고로 뭐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이런 기회에 훈독과 음독이 있어요. 이 한문 한자를 읽을 때, 한자를 읽을 때 음독으로 소리로 읽는 수도 있지만은 뜻으로 읽는 수도 있어요. 뜻으로 읽는 수도 있어요. 요즘은 우리는 주로 이제 음독으로 소리로 읽습니다만은 우리 옛 시절에는 신라 시대나 이때는 또 이제 뜻으로 이렇게 훈독으로 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훈속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때로는 석독이라고 해가지고 석독도 있어요. 석독 해석하면서 읽는 것을 석독이라고 그래요. 해석하면서 읽는 것을 석독이라고 이렇게 한문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문을 이제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석독도 있고 훈독도 있고 음독도 있고 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 하위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 하위자 그러니까 위라고 하면은 음독이 음으로 읽은 거예요. 음독으로 하위자 뭐뭐하다 하위 할위자잖아요, 그죠? 음으로 읽을 때는 위라고 하죠. 근데 옛 문장에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이거 아침부터 이게 문법해서 미안합니다. 뭐 나왔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하나 해봅시다. 윗자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석삼자를 이렇게 써놓은 게 혹시 있어요. 보면은. 그럼, 아, 이거는, 뭐뭐로 삼따로 이제 해석을 해요. 석독국이에요. 석독으로 읽을 때는 삼따로. 또 이렇게 윗자를 써놓고, 또 윗자를 써놓고, 때로는 이 윗자에다가, 삼자로 써놓으면, 아, 이거는 삼따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삼따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것도 요 윗자에다가, 때로는, 이렇게, 하자를 이렇게 써놓을 때가 있어요. 뭐뭐로 하다로 하다. 요거는 뭐뭐로 하다로 해석을 하고, 요거는 뭐뭐로 삼따로 해석하고, 요거는 석독구결이라고 그래요. 석독. 석독이 우리 한문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 우리는 음으로 읽을 때는 하를 읽지만은, 음으로 읽을 때는 뭐뭐로 하다, 뭐뭐로 만들다, 이렇게, 여하튼 조금 전에 나왔던 이 훈석이라는 때 우리 한문 읽을 때 한문 읽는 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주로 훈독을 많이 하죠. 일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써놓고 음으로 읽으면은 소리로 읽으면은 중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촌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훈독을 하면은 훈으로 읽으면 뜻으로 읽으면은 나카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카무라. 나카무라. 이렇게 나카무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나카가와라든지 뭐 어디 그 하지메라든지 뭐 어떤 문자들이 써놓고 그뭐 하지메라고 읽을 때도 있고 겐으로 읽을 때도 있고 겐지라 할때 있고 하지메라고 읽을 때도 있고 뜻으로 읽으면 하지메고 음으로 읽으면 겐이라고 이렇게 읽죠. 일본은 특히 사람 이름이나 지역명을 나타낼 때 주로 훈독을 많이 하죠. 훈독을 많이 하고 때로는 쇼하 몇년 이렇게 얘기할 때거든. 쇼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쇼와 이렇게 몇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음독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음으로 읽고. 하여튼, 뭐, 그런 뜻이고, 여기서 훈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을 잘 해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훈석으로. 훈석이라고 해요. 뜻을, 우리 훈구학이라고 있죠. 훈구학. 훈구학처럼. 그런 뜻입니다. 훈석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훈석이 나왔을 때, 한문을 읽을 때, 다양한 방법을 읽는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대원력으로서 법을 쓰라미 무진하며 무궁무진하며 또이 무소의 대사자후로서 무소의 두려움이 없는 큰 사자후로서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이 탐진치가 다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 탐욕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세속적인 탐욕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신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가 되죠.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이라 탐욕이 다 사라졌을 때 무소회가 되고 간센보살을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 준다 해서 욕심 없는 간센보살이 중생들을 위한 방법을 시무외라고 이렇게 해야죠.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해준다. 우리는 얻지 못할까 두렵고 저기 잃어버릴까 두렵고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번뇌로부터 고민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직할 때 탐욕이 없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래서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아주 독립운동을 하면서 정의당당하기 때문에 이수신 장군이라든지 예를 들자면은 그러한 분들은 너무나 그 정의당당한 그러한 정직하게 사시던 분들이니까 쪼잔한 그러한 두려움은 없지요. 세속적인 사자가 그렇게 법력이 있으니까 비유로 얘기한 거죠. 법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사자처럼 요 쪽제비 토끼 같은 거나 이제 겁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지만은 내일 모레 우리가 스님들은 이제 용상방을 또 짜잖아요. 용과 망용상득이라 용과 사 저기 코끼리의 망용상득이라 용상방이라고 해서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그 결제 들어간 방을 짜잖아요. 용상방을 짤때 용상 나가라 하죠. 나가 나가 가야라 하기도 하고 항상 즐거이 상락 관찰 무어처법하고 의지할 데 없는 법을 관찰하기를 항상 좋아하고 상락하고 항상 좋아하고 찡그리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뭐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게 없죠. 그리고 이 정법안으로 청정한 법안으로서 널리 일체를 관찰하며 또 이정 소불능급이며 왜 이래 한자더 넘어갔나? 관찰하며 이정지월로 아주 깨끗한 지혜의 달 이게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살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치를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이 머금고 있는 그 이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흔히 이래서 이런 것을 적사표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적사표법이라 그 비유는 다그 비유로서 그 뜻이 있겠죠. 적사표법이라. 사에 적하여 사에 나아가서 사에 견주어서 법을 나타낸다. 적사표법이라. 법의 이치를 나타내는 거죠. 적사표법이라. 지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달빛처럼 환해가지고 어둠을 밝힌다 이 말이죠. 조세성계한다.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성계. 성계는 이렇게 늘리면 성주개공이죠. 성주개공이라 그 성계라고 해놓은 거는 그 시작과 결과만 얘기했지만 과정을 다 얘기하자면은 성주개공이라 이루어지고 지탱하고 무너져가면서 변천하면서 나중에 공이 된다. 성주개공이라. 세상에 그런 성계를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흥망성쇠를 환하게 무상한 이치를 꿰뚫어 보고 또 지혜의 빛으로서 광으로서 진실한 지혜의 빛으로서 세속적인 것도 비춰보고 진실적인 것도 비춰본다. 진속을 불이라 진속통달입니다. 그죠? 진속 세속적인 거나 진속을 다 통달해 버린다.
그래서 보조 3세 법계문 강령을 이제 지금 밝히는 부분이 되죠. 복덕 지혜가, 복덕가, 복덕은 뭐 이타행이죠. 이타행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이타행이라고 하고, 복덕가 지혜는 자리라고 해야죠. 자리. 자리 이타가 마치 금강상가 같아서 참 태산부동이라. 어떠한 바람에도, 어떠한 그런 바람에도, 바람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복덕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인욕바람일이 완전 성취된다고 금강경에서는 저기 얘기를 하죠. 인욕바람일, 인욕바람일이 완전히 생겨 가리왕 할전시 태산부동이죠. 태산부동. 금강으로 만든 상가 같아서 은산철벽이다. 그래서 은산철벽 같은 일체 비유로서는 어떤 것도 이제 비유로서는 일체 비유로서는 이거 자꾸 두 개씩 넘어가나. 소불능금이면 미칠 바가 못한다. 일체 비유로서는 거기에 미치 어떠한 비유로도 할 수가 없다. 또 선, 잘관 제법이라. 일체 제법을 잘 관찰한다. 제법에 무하여 재행에 무상인 것을 잘 관찰해서 해근이 정장한다. 우리 이제 욕성해 염 정해라고 우리 흔히 이제 얘기를 하죠. 지혜의 뿌리가 정장한다. 육제스님은 또 이게 뭐요 굳이 한경에서 그래 따질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공부를 하자면 지시해용이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해의 지시해용이라. 예. 그리고 해시지체라.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바탕이 되고, 지혜의 본체고, 해시지체여 지시해용이라. 육조 해능스님께서, 금강경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금강경, 우리가 금강경 육조서, 금강경 육조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그러니까 성인들이나 도인들,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는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잘 챙겨 넣는 것이 좋죠. 지라고 하는 것은, 해의 작용이 되는 것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본체가 되는 것이다.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이죠. 환하게 안다고 하는 것이라. 이 지자는, 이건 화살이죠. 화살. 요즘 같으면 총알이다. 그죠? 총알. 아주 빠르다. 빨리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걸 갖다가 이제, 말, 입 뛰자마자 알아듣는, 말하자마자 알아듣는 사람은 예! 이라고 대답 금방 하잖아요. 그것을 안다. 이렇게 알지자라고 하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몇번 말해도 막그 알아듣지는 못하잖아요. 말을, 입을 몇번 뛰어도 총알같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바로 아는 걸, 즉시 아는 것을 제대로 아는 거라고 하죠. 알지자는 그래서 빨리 알아듣는 걸 알지자라고. 여기 날일자가 붙어가지고, 대낮에, 태양처럼 환하게 해서 밝아서 아는 것을 지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번뇌 구름이라든지 잡다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깨뚫어서 아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하고, 이게 그 지혜는 바로 이 해의 작용이다. 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문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해라고 하는, 요게 빗자루라는 뜻입니다. 그죠? 해성이라 할때 빗자루. 빗자루를 이렇게 돼. 빗자루로서 뭘 썰어내버리냐? 이 빗자루로서 이 마음을 빗자루로 싹 썰어내버리니까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덕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여한강, 도량 청정 무화예 할때 도량이 청정해서 내 마음이 청정해서 잡때 꾸정미 추적은 게 없으면은 삼보천룡이 강차지로다. 불법성 삼보가 전부 내 마음이 내려온다. 그 이제 해근이라고 하지. 해근이 정정한다.
모든 법을 잘 관찰해서 모든 법이 본래 없다는 걸잘 관찰하면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늘 이렇게 정장하고 자라게 되고 불심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환하게 알다 보니까 용맹정진하여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제 용맹정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체복중마하며 여러 마구니들을 용맹정진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그냥 내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자신을 믿었을 때 용맹정진이 있는 것이죠. 스스로 믿지 못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린 게 있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꼭 녹취를 하시라.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녹취가 매일 숙제다. 이렇게 이제 과제물이라고 해놨잖아요. 과제물이라고. 그럼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제 강의에 녹취를 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제 강의에서 내가 언급했던 방금 금강경 서문을 언급했으면은 나는 두 줄밖에 언급 안 했잖아요. 지시해용이로 해시지체다. 이래 구절을 언급했으면 그 앞뒤로 연관되어가 있는 모든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녹취를 통해서 다 이제 규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러면 공부가 조금 더 폭이 넓어가지죠. 아까 예를 들어서 훈독이 뭐다, 음독이 뭐다, 그다음에 석독이 해석하면서 읽는 것은 무엇이다 이러면 그 사전적인 의미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탁 던져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다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되새김질 하면은 이제 녹취라도 제대로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녹취가 있어요. 어제 제가 내 강의를 해놓은 기신론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근본불각과 지말불각이다 이래놨는데 근본불각을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명업상이 근본불각이고 지말불각은 업상전상현상 그 삼세와 지상상속 집치계명 조업수보 육추가 있다. 삼세 육추는 지말불각인데 녹취를 야무지게 잘 강의를 안 들으니까 삼세에다가 근본불각 이렇게 근본불각 해놓고 근본불각 이래놓고 삼세에도 업상 전상 현상 이렇게 해놔 본다. 그럼 이거는 강의를 야무지게 들어보면 근본불각은 업상인데 근본불각 이 업상 전상 현상 삼세를 통해서 육추가 벌어진다. 이건 지말불각이다 이런 뜻인데 그걸 잘못 써놓으니까 또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쓰는 사람도 물론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그 녹취하는 공덕이 열심히 하는 거는 좋지만은 똑바로 안 해놓으면은 그게 여러 사람도 헷갈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또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러면 그런 것을 틀리게 했는 것까지도 바르게 잡아놔야 돼요. 바르게 해놨는 것까지도 틀리면은 그 녹취가 참 애매하고 건성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녹취하는 거는 훌륭하나 반드시 정신 차려가지고 되새김질하고 또 책을 보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발전이 있다 이 말씀이면 녹취하는 것만 가지고도 훌륭하고 좋지만은 녹취하되 반드시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강사가 틀린 부분까지도 바로잡고 그 마음의 이치를 알아나가야 돼요. 또 강사가 틀리게 얘기한다고 계속 틀리게 따라가면 안 돼요. 뭐 내가 독을 먹으면 같이 독을 먹을 건가? 독을 먹으면 아 저걸 먹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약을 먹으면 저건 내 입에 맞는 약인가 아닌가 이렇게 구분하고 녹취라고 하고 공부라고 하는 건늘 그렇게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용맹정진하여 마구니 여러 가지 마장을 안입이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을 체복한다. 꺾어 부순다. 이런 대목들이 다음에 막연하게 용맹정진해서 체복 중마한다. 이런 얘기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열심히 염불정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마구니를 조복할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초발심 자경문 내지는 보왕삼매론 같은 거. 그 보왕삼매론도 사실은 열 가지 그 장애가 있는 거, 10대 장애가 있는 걸 갖다가 그 장애에 대해서 불구행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보왕삼매론 속에서 17번째 있는 내용을 그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그 보왕삼매론이라든지 보현행원이라든지 초발심 자경문이라든지 청태소지간이라든지
또 우리 치문경운이라는 책이 있어요. 치문경운. 치문경운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참회하고 돌아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뭐 대예참 같은 거 이런 게 하기 전에 이 마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치문에서 나오는 구절이 대도인 스님들이 그 실천했던 구절들이 많아요. 어제 뭐 우리가 또 어제 또 한신몽특이요 공중물색이로다 전제무궁크니 후재인달 연극일이여 출자몰 비하여 성취피극이라 이렇게 해서 위산 스님의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신신명이라든지 정도가라든지 그와 같은 구절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무량 지혜가 위강치성하며 무량한 지혜가 크 위엄 있는 강체가 굉장히 빛이 나고 치성하고 이 보조 삼세 법계문에 우리의 마음의 본지 풍광을 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이와 같은 것들이 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되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서 지문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내일 요거 다 저기 손수 한번 서십시오. 손으로 타이핑하지 마시고 자운준식선사의 참조서신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 서신이라고 하는 대목은 공자 제자 자장이 항상 허리띠에다가 큰 허리띠에다가 자기가 지내야 될 좌우명을 항상 허리띠에서 메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님들은 늘그 옆에서 손에서 염주를 놓지 않고 염주를 늘 가지고 다니는 버릇을 해야 되고 뭐 노래를 한다든지 뭐 글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소설을 많이 읽는다든지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든지 방방 뜬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삼가해야 이 마장이 이제 좀 사라지거든요. 마장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이 자운준식 선사께서 남겨놓으신 이 글귀를 명나라 최대의 선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시절에 그 묘엽 스님이 쓰는 그 보왕삼매론 같은 데를 보면은 참회는 어떻게 할까요? 참회는 자운 스님의 그러한 써놓은 글을 보고 따라서 하면 된다 하는 대목이 있어요. 지배가 여지일지 소유하여 우리가 주인공아 청하은 하라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일러주잖아요. 지배이란 말이 자운준식 선사의 법명이에요. 호라, 너 여지일지 소유하여 네 하루 하는 일을 돌아보면서 해선지법은 선을 했고자 한 일은 마땅히 어당이 멀리하고 손악지도는 악을 드러내는 일은 악한 일을 안 하는 것은 익기용진이라 날마다 쓸지니라. 구무자불하고 어떻게 참여할까요? 어떻게 내가 마장을 꺾을까요? 내가 지가 지자랑하는 것도 다 마장이라요. 구무자불하고 입으로는 내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지 말고 심무자기하고 마음속으로는 바깥으로는 내 나를 떠벌리지 말고 안으로는 내 양심을 또 속이지 말고 심무자기하고 물포외도하고 안으로는 좀 먹는 걸 갖다가 나무가 퍽 썩어 빠지듯이 흰개미 떼처럼 그런 것도 삼가하고 바깥으로는 모양만 이렇게 남상남상하게 해가지고 남들 그거 깔롱지기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라 이거. 욕인지혜하며 남들이 명예롭게 나를 찬탄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바라지도 말고 축기지사하고 자기의 사사로움을 축적하지도 사사로운 재산이라든지 뭐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축적하지도 말고 사리지시여 하마지기니라 그게 전부 다 나를 의리를 죽이는 올바른 이치를 다 죽이고 삶에 하에 빠지고 그 지옥 가는 그런 게 되고 만다 이게 자시기득이면 내가 공덕이 있다고 스스로 뽐내면은 필루역이여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물고 뜯을 것이고. 자긍 기다리면 내 통달한 걸 갖다가 우쭐대고 그러면은 반드시 남의 비방이 있을 것이라. 건속이 집수라도 여러 건속들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새 나무가 몰리듯이 다 몰려가 오더라도, 여의 원지하고, 너는 여의 거지라는 말도 써놨죠. 갈것자를 써가지고, 여의 원지하고, 너는 어당 마땅히, 아이고, 나는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멀리 하고, 이양은 모성이라도 여의 외지니. 저도 여기 있어 보면은, 얼마나 많은 택배가 오는지, 요즘 가을철 되니까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공약물이 넘칠 때마다 이렇게 그런 양심이, 아유, 이렇게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은 모성이라도,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의식주가 이렇게 풍부한데, 오히려 이렇게 풍부하게 사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조금 더 풍부하게 더 사는 걸 자꾸 추구하는 것 같아요. 모성이라도 여의 외진 넌 두려워할지니 자행지재에 내가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탁 냈을 땐 택이 사지하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사층결지 비치는 어역등초 하소 지문에 그렇게 나오죠. 사층결지 비치라. 사층결지 비치라. 사친 부모님을 여의고 결지 뜻을 정해서 피치는 이 먹물옷을 입고 삭발을 하고 삭발 예미해가지고 우리 사는 스님들은 어역덩초하소 뜻이 부처님하고 동등해질라 하고 불보살 같아질라 하고 또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 않느냐. 대성정신으로 사는 것이 일심으로 일생을 걸고 우리 살아가는 길이 아니냐.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자원준식선사의 참주서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또 죽노릇으로 올곧이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원 학인 시절에 어렵다고 이렇게 보내오신 치문책들 있죠. 치문책이 전부 우리가 수행하는 방편으로서 굉장히 잘 정리된 책이니까, 오늘 그 대표적으로 위산대원선사 경책이라든지, 오늘 자원주식선사 이런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래 이름만 소개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보고, 매일 그 본보기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뭐잘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이 강의 시간에는 또 100명이 넘는 분들이 뭐 뉴욕에도 들어오시고 중국에서도 들어오시고 서울, 부산, 뭐 대전, 대구 할것 없이 우문사 우리 맑은 청중들뿐만 아니라 숱한 대중들이 같이 백 몇십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이런 글을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징악지혜의 하척시요. 악을 억누르고자 하는 그 나머지에 어떠한 법칙이 어당함이 되는 것이요. 청양일지와 홍련수지로. 우리가 그냥 악음청정수, 변이감로다. 부처님 전에 맑은 향한계피 올리고, 또 맑은 차 한잔 올리고, 그래가 지금 꽃한송이 올리는 큰 소박한 마음으로 원효 스님의 개송을 빌리자면 조향 암열로 위엄불당하고 애명 압조로 위한 시문이라 그냥 찌그러져 가는 톡을 하나 가지고 조향 암열로 그 바위 동굴로서 위엄불당이라 엄불당을 삼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참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법당이 대단히 장엄하고 큰 도량에 가서 하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필요 없고 내 마음이 그냥 초초 하게 돼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 육신의 그런 그 병고에 시달리고 또 정신에 이렇게 부족한데 시달려 가지고 삼계의 감옥에 갇혀 가지고 새장에 갇혀 가 있는 새처럼 산다 하더라도 마음만은 원대하게 저 구름놈으로 허공놈으로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자꾸 업장이 소멸이 되잖아요. 하늘은 법화경 약초육부보면 그렇게 있죠. 일미의 그런 비가 내리더라도 똑같은 맛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삼초 이목이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큰 나무는 크게 먹고 작은 풀은 작게 먹고 해가지고 각기 자기의 향기를 머금고 이 세상에 자기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산다 그런 이치가 있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지만은 그러니까 자기의 깜냥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스님들은 어떠냐? 청양일지와 홍련수지라 맑은 향한계피 아주 붉은 연꽃 몇 가지로 구물철성하며 그러니까 입으로 우리가 경전을 외우고 그치지 않고 계속 외우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입으로는 외우고
의무를 타산이라 또 마음속으로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불도를 생각한다 이거죠. 안선 예상하되 편안하게 참선하고 부처님한테 예불을 올리고 기칙무리하며 그 법칙을 어그러뜨리지 말며 그래 양이 절식어되 그냥 검소하게 먹고 의식주를 검소하게 하고 그 뜻을 절대 옮기지도 말고 그 뜻을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도 말고 조세 문필은 여부를 게재하고 세상에 뭐 뽐내는 거뭐그글잘 쓴다든지 문필을 잘한다든지 음악을 잘한다든지 세상 재주들이랑 마치 뭐 부처님의 계율처럼 여법하게 맞춰서 잘 살고 설인장단은 남의 잘난 점 못난 점은 여법신진이라 법과 같이 삼가할지니라. 종대 빈녀라도 혹시 또 객이 오고 손님이 오가지고 마주하게 앉아있더라도 구물다사하고 입으로는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빈경강령하여 자주자주 세월이 왜 이래 세월이 빨리 흘러가노 이렇게 놀라고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써놓죠. 이제 길어야 20년. 그 사실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스님 왜 그런 슬픈 소리 쓰냐고 이러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길어야 20년. 잠을 소시하다 앉아서 우드크니 세월이나 녹이고 그렇게 멍청하게 지내지 마라. 파초허지는 비어국이요. 한 시절 잘 먹고 잘 살고 뭐잘 먹고 뭐잘 먹고 뭐잘 살고 가요. 잘 싸고 잘 먹고 잘 싸고 이러면 먹고 싸고 하는 게 우리 뜻이 아니잖아요. 파초허지는 파초의 겨울 되면은 영하의 날씨 되면은 저뭐 바나나 나무 말이에요. 부질없잖아요. 파초허지는 너의 오래 기약할 바가 아니고 세속적인 것은 너에게 오래 기약할 바가 아니고 연하정토가 불생불멸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그다음에 저기 사역동사죠. 밤으로 하여금 작주하야 비아 작주하야 근이 행지어다. 연하정토 한번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연하정토 한번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참 낮을 밤 삼아서 요즘은 제가 이제 뭐 건강 해친다고 하도 그래서 그래 공부를 안 하는데 눈 떠보면 아침이 돼가 있고 눈 떠보면 또 해가 저물어가 있고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되죠.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이 너무 이 학문 같은 게 기신론 같은 게 재미가 있으니까 다 우리의 인생길이니까 그렇게 되죠. 마치 아이들이 뭐 숨바꼭질 놀이 하다가 해전문 줄 모르고 놀이 하듯이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연하정토 이런 건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써놓고 가면은 가슴이 짠하잖아요. 오늘 또 이제 숙제를 냈으니까 치문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 몸이 초출 일체 세간, 그 몸이 초출 일체 세간하야, 덕 일체범 무에 지하며, 일체법에 무예지혜,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서, 일체법에 무예한 지혜를 얻어서, 잘능이 선능 오해한다, 오해하다. 지혜를 얻어서 다하고 다함이 없는 선 지인무진지지를, 무진지제 다함이 없는 경계를 잘 알고, 주어 보제하야 넓은 경계에 머물러서 보제에 머물러서 진실제에 들어가며 무상 간지가 모양 없는 간지 형상 없이 관찰하는 무상한 간지가 상현재전이라 항상 현재에 늘 있다. 이 마음이 언제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잖아요. 없는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없는데 그 자리에 늘 없는 듯이 존재하고 있죠. 자,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 뭐고? 지혜의 등불이 원만해가지고, 일체법에 무제암장하며, 일체법에 대해서 어떠한, 모든 암장이라 어두운 그런 무명 번뇌가 없다.
모든 것이 환하다. 요지일체법의 자성이 무소유인지를 환하게 안다 이 말씀이죠. 자, 방정법강하야 깨청정한 법의 광명을 놓아서 조시방계하고 시방의 온 시방 세계 여러 가지 형편 세계를 다 살펴보면서 위제 세간의 모든 세간의 진실 복전이 되어서 자, 한번 또 써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실 복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앙장부장 싸우는 거는 안 되겠죠. 진실 복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있죠. 진실 복전이 되어서 약견 문견의 소원이 개만이라. 요거 이제 우리가 흔히 내 이름을 듣는 자나 내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형자 득해탈 하잖아요. 내 이름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모든 세간의 진실 복전이 되어서 요런 대목을 하려면은 그 보현행원품에 항순 중생편이 되어야 되겠죠. 항순 중생이다. 보현행원의 항순 중생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우리 흔히 이제 보왕산매론 중에 17번째 단계에 10가지의 십불구행이라고 있어요. 10가지의 구하지 않는 행이 있다고. 장애 속에 있으면서도 장애를 여기지 않는 행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금이 이렇게 한 덩어리 있다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금이라고 하면은 이게 금, 이게 금이 아니고 이게 은이네. 이게 은이에요. 은으로 된 잔이에요. 금이든지 은이든지 잔드는 김에 또 물도 한잔 따라 먹어야 되겠다. 금이 있으면은 금이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불꽃이 금을 희롱하고 금을 괴롭히고 녹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금은 불꽃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녹임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금이 뭐가 됩니까? 금은 비로소 그릇이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진실한 복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 속에서 그 장애를 극복하고 극기복내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진실 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복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복전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정신 상태가 됐을 때 되는 거죠. 이 보왕산매론 중에서 이 보왕산매론이 아니고 17번째에 나오는 그런 것이에요. 요 자료를 제가 이제 저기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반 보왕산매론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요게 원판이에요. 제가 지금 올려놓은 게 요게 이제 보왕산매론 보왕산매 연불 직지론에 나오는 원문입니다. 원문을 이렇게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보왕산매론은 요 구절이 빠져가 있어요. 요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요 구절이 빠져가 있어요.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만 병이 몸에 병이 없으면 탐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뭐 성인은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나니라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설명을 해주는 그 이유가 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성전결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고, 탐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탐욕이 생기면은 반드시 탐욕 생필하면은 반드시 파괴 태도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은 파괴 태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탐욕 생기면 어째 된다. 요세 번째 구절이 중요해요. 요첫 번째 구절, 두 번째 구절, 세 번째 구절, 네 번째 구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왕산매로는 이 구절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왕산매 연불 직지거 상하 두 권이 있는데, 거기에 22가지로서 묘엽 스님이 우리가 연불 수행해서 정진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놓거든요. 어느 누군들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길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마는, 그러나 그 연불하고 정진하고 수행하려고 하면은 마장이 눈앞에 오게 되는데, 그런 마장들은 이와 같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 이러면서 이 마장을 극복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제가 이렇게 써놨죠. 10가지 행은 구하지 아니한다. 그 보왕산매 연불 직지론 속에서 그 17번째 단계예요. 17번째 그 단계가 바로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일컬어지는 요건데, 요거 기성 1, 2, 3, 4로 되는데, 요 구절이 일반적으로 보왕산매를 빠져가 있기 때문에 요 구절을 다시 이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저기 뭐 책자를 만들든지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보시기 편한 상태를 만들어 놓겠어요. 자료도 물론 오늘 그 바로 그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뭐라 해놨습니까? 그 요렇게 몸을 관찰할 때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몸에 병이 없다고 하면은 이걸로 해야 되겠네. 아이고, 그쪽으로 하니까 또 몸이 뺐다해지니까 힘드네. 뭐 보왕산매는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냥 한강 진도 나갈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한강 진도 나가도 진도 나가고. 염신에 몸을 살필 생각하며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고, 몸에 무병한즉 병이 없으면 탐욕이 바로 곧바로 생겨난다. 그래서 탐욕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부처님 법도대로 사는 걸 갖다가 어기고 얄궂게 살아간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 병고로, 병고로서 위양약이라, 좋은 약을 삼아라. 대학원생님들 어떻게 보왕산매는 계속 해요? 그래야지 하죠, 뭐. 그리고 처세에, 중은 처세술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은 출세잖아요, 출세. 처세 세상에 살면서 불구무난이라, 무난하기를,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세상 살면서, 처세하면서 어려움이 없으면은 천방지축해가지고 아주 사람이 교만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사치스러운 마음이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기합일체로다. 일체 여러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기고만 속이고 억누르고 기만하고 억누르고, 그게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왕산매는 요 구절이 빠져가 있어요. 근데 이걸 빼면 안 돼요. 제가 딱볼 때는 수행할 때는 반드시 이 구절이 있어야 돼요. 자, 세사가 무난하면은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것이 일어난다.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것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남을 아주 참 이렇게 껌딱지처럼 여기고 남을 아주 우습잖게 그냥 이렇게 후지박아 가지고 막 문댄다니까. 못되게 한다니까. 기합 일체를 일체 기합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한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참 이렇게 좀 겸손하게 살아난갑다 이런 마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란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으로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서 해탈을 삼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구심에 마음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할때 불구무장이라 장애가 없기를, 마장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뭐 우리 흔히 뭐 마장이 없기를 다 바라잖아요. 근데 마장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 마장은 다 있다는 거죠. 마음에 마장이 없으면은 소학력등이라, 마음에 마장이 없으면 공부하는 게 방방이 끓지도 않고 막 넘치게 돼가 있어요. 끓지도 않고 공부가 너무 잘 된다고, 그러니까 겉돌아, 겉넘어, 사람이. 겉넘치게 되니까, 학력등피라면, 끓지도 않고 그냥 어느 경지에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미덕으로 위덕이라.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좀 박사 몇개 받았다 싶으면은, 얻지 못한 것을, 정득하지, 알지도 못한 것을 내가 정득했다, 이러고, 거짓말하고 꼴값 딱 들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냐고요. 빳빳하게 해가지고, 옷을 같은 풀업 잘 해가지고, 풀 옵션 해가지고. 자. 읽어보면, 뭐, 저거, 양심이 찔리는 게 많죠. 저도 이래보면. 장애로서, 그래, 장애 있는 것으로서 아주 소요자적하면서, 장애로서 그냥 소풍 가는 날처럼 여기라, 이 말. 편안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장애로서 편안함을 삼아라, 이 말. 장애로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면서 뭐 눈보라 안 몰아치고 뭐 따뜻한 날씨에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건 눈보라 몰아치는 날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입행에 수행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불구무마라, 마장이 없기를 구하지 말아라. 수행할 때 마장이 없으면은 서원이 불견한다. 원력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견고하지 못하게, 원력이 서원이 견고하지 못하면 반드시 적자나 필자나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미정으로 위정이라. 아주 깨닫지도 못한 걸 가지고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한다. 이런 거짓말을 망발하고 하는 사람 많죠. 그래, 이게 미정 위정을 하고 이게 미덕 위덕을 하고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참을성이 없고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에요. 내가 큰 셈이네라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옆에 쳐다보면. 이 군마로서 여러 마장장애로서 법려라. 법의 도반으로, 수행하는 도반으로 삼을지라. 마장장애로서. 자, 부처님도 이 중생하고 산다고 얼마나 욕보셨겠습니까? 모사에 어떤 일을 도모하되 불구이성이라, 쉽게 이루어질 것을 구하지 바라지 말아라. 일을 도모하는데 모사하는 것이 불사하고 뭐 세속 일이 뭐 무슨 일이든 쉽게 이루어지니, 이성한적 쉽게 이루어지면 뜻이 아주 사람이 경솔하고 교만해진다. 뭐 엉덩이 못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그 뜻이 아주 굳건하고 진중하지는 못하고 촐싹거리게 돼가 있어요, 사람이. 뜻이 그냥 촐싹거리고 남을 업신여기고 지잘난 척 하면 산다면은, 그래 하면은 반드시 칭아유능이라, 내 자신이 참 유능하다고, 내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내 같은 사람 없다고 이렇게 자랑이나 하고 돌아댕길 것이다. 전형적으로 뭐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요, 뭐 인류의 축복이요, 이런 그잠 깨운다고 헛소리 하는 건데,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이제 맛이 간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유능하다 해가지고 특기 같은 거, 불교 경전 같은 거, 참 이렇게 진중한 어른 스님들이나 내야 될 만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 아무나 손을 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경제는 손을 안 대야죠. 뭐 소설을 쓰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자기가 시를 쓰든지 뭘 하든지 자기의 일이니까 괜찮지만은, 불교 경전은 내려고 하면은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하고 해석을 번역본을 하나 내려 해도 어른 스님들한테 여쭤보고 여쭤보고 아무나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길을 아는 사람들에게 선배 후배 이래 다 여쭤보고 보고 따듬고 보고 따듬고 해가지고
진중하게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하나의 그 자기 업적물처럼 해가지고 그래 내버려가지고 난감한 게 지금 한두 개인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이 사안이라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은 어려움, 일할 때 어려움으로써 안락을 삼아라 하셨나니라. 참,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대. 또, 이 대목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대목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아마, 보왕산매랑 가장 다른 점이 요 대목이 그냥 완전히 뜻이 달라요. 그렇게, 그거 한번, 기존에 있는 보왕산매를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교정의 친구를 사귀되, 사귀는 정에 불구 이가라. 내가 이익되기를 바라지 마라. 친구가 이익되는 그, 뭐, 이구 삼, 셋이 있고, 손우가 셋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조금 세속적인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진짜 내인데 그냥 나를 패가 망신하게 만드는 사람을 도반으로 삼으라는데 참, 여기서 한 가지도 제가 지킬 수 있는 게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얍삽한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친구를 사귀고, 뭐,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신이 올바로 수행하는 사람은 뜻을 보고, 그 사람의 뜻을 보고, 사람을 사귀죠. 의리를 보고. 그리고 또 모실 만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정에 불구 이가라. 내가 이익되기를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은사선생님 정하는데도 이익되는 사람을 줄 서가지고 그 구한다라면은 그뭐 출발점부터 어긋난 단추잖아요. 장부는 자유충천지라. 뭐 아무도 안 도와줘서 내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기상이 있고 내 길을 내가 간다는 정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잘 배우고 잘 따르고 천하의 선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한된 게 아니라. 정익 아저 나 뜻이 내 이익에 있다고 하면은 휴실도이라 어그러질 것이다. 휴실도의가 어그러질 것이다. 내가 사귀면 내가 친구를 사귀가지고 내가 이르고자 하자면은 인간의 길을 저버린다. 도의가 무너지면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냐? 견인지비라 그 남들의 그 사람 상대편의 그런 허물만 눈에 보이게 된다.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끼리는 남 밑에 살면은 그 사람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막 주지스님하고 같이 모시고 살고 조실스님 모시고 살면 조실스님 욕하면 안 된다. 또 주지스님 욕하면 안 된다. 욕할 수도 있지만 욕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살아가는 도반들도 욕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래 하는 건 아니죠. 뭐 중생심 보니까 욕은 하지만은 아이고 내가 욕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양심은 있어요. 그런데 이 폐계로서 막 갈갈이 다 찢어진 그런 뭐 서로 같이 안 보는 게 나을 정도의 폐 끼지는 친구로서 자랑으로 삼아라 내 미천을 삼아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요 대목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친구를 사귀되 뭐 순결로서 사귀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뭐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임의대로 사귀면 내가 이롭고자 하면 도의를 저버리고 의리를 상하게 되면 반드시 남의 허물을 보게 되나니 폐 끼치는 친구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뭐뛸 돈이 있어서 좋다 할 정도로 그 자랑을 삼아라 이 말이죠.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그래 내가 망해줘야지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살기는 힘들죠. 그다음에 어인의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대하여 불구순정이라 누구 말대로 뭐 사람을 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여기 있는 말이죠. 남이 내 뜻대로 순정하고 딱 알맞게 따라와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말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공부 안 한다고. 사람들이 인순적적 내 말을 잘 들으면 내심의 자긍이라 아 이거 내 잘나서 그런 같다 이런 스스로 뽐낼 긍자 스스로 뽐내게 된다. 안으로 내가 자긍심이 돋아나면, 안으로 내가 이제 어시되는 마음이 뜨 돋아나고 다음에는 집아지시라. 내인데 집착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내가 참 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 본래 없는데 옳기는 뭐 그래. 그래서
역인으로 나를 거슬리는 내 뜻에 거슬리는 사람으로서 원림이라 옆에 같이 많이 두고 살아서 항상 나를 경책하고 돌아보게 하고 조심하게 해라 이 말씀이죠. 시 덕에 덕을 베풀어 주면서 불구망본이라 그 과보를 그 보답을 바라지 마라. 베풀어 줘서 끝나라. 불구망본이라. 예. 덕을 베풀어 주고 과보를 바라면은 뭐 어떤 뜻이 어떤 것을 도모하고 꾀하고 노리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속셈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마음속에 아주 기도하고 속셈하고 도모하는 바가 있게 되면은 유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될 거냐? 화려한 명성과 명성을 더 날리기를 내 잘났다고 막 온데 천지사방 선전하고 강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도달하대. 그래서 뭐 떡이든지 밥이든지 뭐 법이든지 베풀어 주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 안 바라도 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 바라면 더 많겠지요. 그런 걸 과보를 바라지 말아야. 뜻에 도모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화려한 명성, 요거는 귀신론 같은 데는 요 외도 삼매라고 그래요. 외도 삼매. 그럴싸하게 삼매를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외도 삼매라서 명리를 탐한다. 이렇게 해놨죠. 명리와 이익을 탐한다. 그런데 진여 삼매를 가면은 이 화려한 명성과 그 용량이, 그 명성을 더 늘리고자 하는 게다 없어져 버려요. 진여삼매에 가면 화명이 다 사라져요. 진여삼매는. 진여삼매는 부처님 마음이라, 진여삼매를 육조단경 같은 일행삼매라고 얘기하죠. 귀신론의 진여삼매. 이 삼매심을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면 하루 종일 있어도 그냥 공부뿐이에요. 하루 종일 공부뿐이에요. 그뭐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전혀 상관없고 그 공부에 스스로 도취가 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어 주지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날 정도죠. 덕을 베풀어 주는 것을 하되 뭘 하냐? 기사라 헌신짝 버리듯이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툭툭 버려. 저는 이런 도반들 스님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안 되고 뭐 좀이라도 내 이름 내려고 어제 아래 이래 보니까 그 연결식을 우리가 했어요. 연결식을 했는데 연결식 그 책자에 그 있는데. 어떤 스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 이름 안 였다고. 그 이름 나서 이거 말. 저도 이름 없는데 뭐. 이름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놨는 거라 아이고 그래 됐는갑다 이러면 될 건데. 또 어떤 스님은 나홍 스님 그 7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불교 방송에서 사회를 보고 그랬는데 그 스님 자기 이름을 안 불러줬다고 군에까지 가가지고 담당자에게 따졌다는 거야. 아이고 참. 그 이름을 부르고 마고 안 부르고 마. 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전부 진여삼매를 모르고 외도삼매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모고TV 강의하다가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은데 이름 안 불러주면 오늘 왜안 불러주노? 이러고 이제 내 이름만 빼노. 이러고. 그게 전부 외도삼매입니다. 뭐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그뭐 모양을 따라가니까 이름이 찾는 거죠. 견리의 이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구전분이라. 이익이 내인데 딱 달라붙고 내 몫이 있기를 그내 분이 있기를 그렇게 바라지 말아라. 이익에 젖어들지 말아라. 이익에 젖어들지 말아라. 그런 이익에 전분하면은 그런 이익에 그냥 달콤한 맛에 빠져들면은 즉시에 눈이 캄캄해져 안 보인다 이게 치심이 필동하니라 어리석은 마음이 업심이 생겨져 가지고 업장이 생겨져 가지고 반드시 동해 가지고 업장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그러면 반드시 악한 이익으로서 핵이라 나를 자기 우리 자신의 중심을 다 무너뜨려가 억만장창이 된다. 그래서 이익이 있으면 소리로 성근 이익으로서 조그만 이익으로서 뭐 그러니까 뭐 찌끄레기 몇개 이제 얻은 것으로서 만족하고 부귀를 삼아라. 제가 어떤 소임 같은 건 너무 오래 맡고 있으니까 뭐할수 없어 맡고 있었는데 어쩐지 했는데
그 소임 같은 거 놓고 나면 이제 속이 이제 편안하게 그런데 그것도 소임을 맡으려고 막 이력서를 써들고 다니는 중도 있고 그래. 아이고 참 옆에서 쳐다보면은 불쌍하기도 불쌍하고 그럴 일은 아니죠. 어디 뭐 주지나 강주나 뭐 어디 조실이나 이렇게 가지고 남의 위에 있는 입장이 그 지도자적인 입장이 이런 혹시나 이제 앉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남이 천가하고 추천하고 추천해도 사양하고 사양해야 될 텐데 아이고 내가 뭐 어째 됩니까? 그러니까 공적으로 얘기했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걸 이래저래 꾸며가지고 투표하고 선거하고 이기려고 아이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패당을 만들고 돈을 쓰고 부끄러운지도 몰라. 대통령도 이런 분들도 누가 천가하고 천가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밀어내고 해야 될때 서로 깎아내리기 아이고, 뭐 얘기는 하지 맙시다. 좀 끄끄러운 세상이요. 피, 억에, 피, 남에게 억울함을, 남에게 꺾이고 밟히고 눌리고 이런 걸 갖다가 당했을 때, 억울한 발을 당했을 때는 불구신명이라. 그것을 펼쳐가지고 해명하고 밝히려고 하지 말아라. 아니, 그냥 내 업장 소멸하는갑다. 이래 생각해야 돼. 그 억울한 걸 갖다가, 피역된 걸 갖다가, 신명적. 그걸 밝히고 펴고 밝히려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고소 고발하고 이러면은 그뭐 바로 잡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민주적으로 뭐 어디 바로 잡고 자유적으로 바로 잡고 해야 되지만은 자유가 박탈당하더라도 해탈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죠 저기 제바달타한테 막쥐 뜯기더라도 제바달타를 원망하지 않으니까 부처님 다운 것이죠. 제바달타한테 뜯기고 난 뒤에 제바달타에 거기에 걸맞게 고소 고발하면 부처님이 되겠습니까? 그안 되죠. 그러니까 또 제바다타한테 이겨서 뭐 하겠어요? 부처님하고 제바다타하고 싸우셨다. 부처님은 이겨도 창피스럽고 저도 창피스럽잖아요. 그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보왕산매론의 10가지의 불구행, 10가지의 편안한 걸 구하지 말아라 하는 10불구행이 바로 보현행원이고 이것이 바로 항순중생인데 여기서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실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억울한, 그냥 말 없이 그냥 분하지만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밝힌다 하면은, 인화가 미망이라,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억울함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잊혀지지도 안 하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막, 해가지고, 묵은 때려가지고, 쾌쾌 묵어가지고, 요즘 그거 나오는 거 보면, 막, 모 대통령, 후보 뭐 옛날에 해놨는 건 이제 다 들통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창피스러운 줄도 몰라. 존 이나 필이라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서로 따지고 요렇게 고집 세우고 우기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한복하게 살지 못하면 원한이 자생이라 원한 서로 원망하고 분함이 여기서 분한 마음이 생겨져가지고 분한 마음이 자라고 자라면은 원한이 돼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원수처럼 생각하거든요. 한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생이라 자라고 하는 것은 봄날에 풀 돋아나듯이 그냥 기르지 않은데도 자욱하게 잡초가 그냥 온 산천에 가득히 돋아나듯이 하루 종일 원한을 품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그냥 망상분별이 뭐 죽걸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그러는 거. 억울한 거 자꾸 밝히려 하지 말아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한번 들 때마다 저걸 어떻게 버릴까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고 잊어버리고 막 관세음보살하고 염불하고 이렇게 잊어버려야 돼요. 수억으로서 남인데 억울함을 짓눌리는 것을 그 받는 것으로서 남인데 그거 아주 무시당하는 것으로서 행문을 삼아라 수행하는 방편을 다 삼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때 이런 거죠. 그러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 보조 3세 법계라.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법계를 모든 일체재배 인생사리를 환하게 비춰서 비추는 광명이 돋아날 것이다. 보조 3세 법계문. 보조 3세 법계문 광명이 바로 보현행원이자 보왕산매론이자 나의 참여하는 방법이고 인생의 복전이 되는 방법이고 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했듯이 진실한 복전은 그 보왕산매론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다 하는 것으로서 이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게 약견
약견 양문의 견문이 위종이라. 보고 듣는 것이, 보고 들음이 분별 사식이긴 하지만은, 보고 듣는 것이 분별 사식이에요. 이를 분별하는 분별 사식이지만은,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갖다 꼽히냐면은, 본식에, 아래아식에 다 갖다 꼽혀요. 아래아식에 꼽혀가지고, 이 아래아식에 뭐가 되느냐면, 종자가 돼요, 종자. 이 아주 삿된 잡종자가 돼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일심의 열의 종자를 갖다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본식에 이게 못된 습기 종자, 번뇌 종자를 갖다가, 번뇌 습기를 갖다가, 이게 보고 들을 때, 분별 사식으로, 보고 듣는 것이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말만 하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종자를, 열의 종자를 자꾸 우리 본식 속에다 심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다 해가지고 내인데 좋은 게 있으면 나를 보는 사람도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덕예탈 내 나홍선임의 그런 발언문 있죠. 그, 저기, 입법계품에도 자세히 그 대목이 나오죠. 나홍선생님이 하안경을 보고 그 하안경 대목에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내 모습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원이 개만이라 항순 중생이라 모든 중생들이 보현 행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복덕이 고대하여 초재세간하고 복덕이 너무 강대해가지고 제가 뭐 저기 세속살이를 하지 않는데도 복덕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매일 그런데도 이렇게 넘치도록 잘 살아요. 용맹무야하야 용맹정진하고 두려움이 없어서 모든 외도를 다 꺾어버려요. 외도가 다른 사람이 외도 아니에요. 명예와 이익을 쫓아가면 외도입니다. 명리를 쫓아가면 외도예요. 명리를 쫓아가면 외도고 이 외도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내범이라 그러죠. 내범 안쪽에 들어온 그 불교의 범부 약간 믿음을 갖추면 그 믿음을 갖췄는데 법력이 없으면 내범이 되고 내범에서 좀 정진하면은 삼현이 되고 삼현에서 정진을 하면 십성이 되는 거죠. 십지보살 삼현 십성 가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 이렇게 돼 가잖아요. 부처님 돼 가요. 단계가 외도에서 안쪽으로 불교 안으로 들어오고 불교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완전히 키워 가지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장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는 십지보살이라고 하죠. 삼현 십성 십지보살이 되고 나중에 이것을 확열철 대화하고 나면은 구경 열반하면은 부처님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외도를 꺾어라. 외도를 꺾어라. 외도를 꺾는 것이 급선무대. 그래가지고 연미묘마야 미묘한 음성을 연설해서 일체 차례 두루하다. 일체 차례 두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곳에 두루 간다고 하는 건 자비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신이 원만한 덕이라. 법신이 원만한 덕이라. 지금. 보견 제불어대 모든 부처님이 널리, 이 보견이라는 이말 속에서 벌써 자비심과 삼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비 모든 부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눈앞에서도 안 보이는 것은 탐욕심이 눈앞에 가려가 있는데 사람이 부처로 보일 리가 있나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보견 제불이라는 이런 말씀 속에서 벌써 마음에 모든 부처님을 보되 심무염족하고 마음에 봐도 너무 좋은 한이심을 내고 불법신의 모든 불법신의 부처님의 법의 몸에 불법신의 이덕 자제하며 이미 다 자제를 정득하고 수소응하하야 교화할 중생을 따라서 교화 응하할 바에 중생 응당이 마땅히 교화할 바를 따라서 이위 현신하며 그 몸을 나타내서 일신이 충만하다. 일신이 충만 한 몸이 일체 불찰에 충만하다. 한 몸이 일체 불찰에 충만한다가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항상 하는 일이 똑같다 하는 말씀이죠. 중생계도 색신이 자제한 덕이라 이미 자제한 청정신통을 얻었고 대지의 대지주라 큰 반야용선 우리가
대지주라는 반야용선 아닙니까? 그죠? 반야용선. 이 반야용선이 우리 심장이 반야용선이에요. 이 심장의 반야용선에 연꽃이 반야용선 속에 연꽃이 피어야 새 속에 살더라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야 그래 이제 반야용선을 타고서 반야용선이 뭐 어디 뭐 부산항에 있습니까? 인천항에 있습니까? 반야용선이 그 우리 심항에 있지 마음의 그런 항구에 있잖아요. 내 마음의 항구에 반야용선이 있다. 대지주를 타고 반야용선을 타고 소왕무야야 가는데 가는 곳마다 소왕에 가는 바야 그 어디를 가더라도 벽파심처 현신통이라 파란만장한 곳에 천길 만길되는 파도를 뚫고 지나가더라도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배가 좀 떠나잖아요 그죠 바람만 안 불면 떠나요 비가 오면은 뭐 슬픔이 있는 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바람이 몰아치면은 슬픈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강난이 돼버리고 나면 파도가 치면 그때부터 배가 참 곤란하죠. 그자 소왕무예라 소왕무예라 옛날에 그거 경수로 원전인가 해가지고 북한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울산항에서 출발해서 늘 갔는데 북한 간다고 인사를 지은 데 왔어요. 그랬다가 어느 날 이제 내일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됐다고 또 왔어요. 왜못 갔냐 했더니 비가 오는 거는 배가 출발하는데 바람이 불면은 배가 출발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기 사람 사는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뭐 슬픔은 있어도 견딜 만한데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너무 일렁거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파도. 문명의 파도, 번뇌의 파도가 일렁거리면은 그래도 그 번뇌의 파도 속에 파도도 아랑곳하고 앉지 않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뚫고 나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지혜로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법회는. 지혜가 원만하여 두루 법계에 두루하며 비유하건대 비유 일출하여 마치 태양이 뜨는 것 같이 보조세간이라 태양이 떠가지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 비추고 안 비추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일체 세간을 다 비춘다 제가 전에 그 입법개품 할때 제목을 달아온 게 있었죠 한 개의 태양에 태양 하나에 한 개의 태양에 태양 한 개에 곡식이 만 곡식이 이어간다. 곡식이 천 개, 만개다 이어간다. 곡식이 만 개나 이어간다. 모든 곡식이 한 개의 태양 아래 다 이어가요. 참, 평등심 아래. 중생심을 따라서. 보현행운품 읽어보셔야 되겠죠? 보현행운품, 아홉 번째, 항순중생을 읽어보세요. 항순중생. 어제병고 위장양의 어실도자 시기정로 의암야중 위작강명 어빈궁자 영덕복자 평등요익 일체중생 하는 거 수중생심하야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현기색상이라 저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모자라는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준다 우리는 그게 안돼 그게 안돼참 골치 아파 죽겠어요 지죄중생하야 모든 중생의 근성과 용락을 알아서 우리 침은 배울 때 여대 뭐 그냥 바로 배웠죠. 개 중생지 근욕성이 수라 약이리 논지 인된 공비덕지 야로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침은 서문에 개 중생지 근욕성이 수라 아 그분들이 근욕성이 수라 근기 근성과 욕망과 성품이 뭐 이렇게 근욕성이 수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모든 대개 중생들의 지 근욕성이 수라 다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약 만약에 일이 논지인데는 일 하나로서 논지인데는 그것을 얘기할 것 같으면 공비덕지하다. 중생은 전부 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일심은 동일법성일지 모르지만은 전부 다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된다. 입일체법 무쟁 경계하며 모든 법에 다툼이 없는 경계에 들어가서 이 무쟁삼매 금강경에도 무쟁삼매라 하잖아요. 무쟁삼매 무쟁무쟁이라 서로 언제 다툼이 없는 거 무쟁삼매라. 니 옳다 내 옳다 하는 게 없는 경계에 들어가고
지제법성의 이건 아주 뭐그 한경의 주제와도 똑같은 겁니다. 불교의 주제. 요지일체법. 법성 원흉 무의상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모든 법성의 불생불멸 무생무기라 생기함이 없는 것을 알아서 영소대로 하여금 자재상입이라. 이런 걸 갖다 이제 영영소대로 크고 작은 것이 자재상업이라. 뭐 제법상적 자재문이라고도 있죠. 제법상적 자재문. 하은경 10편문의 말씀이에요. 10편문 이렇게 다 한번 공부하세요. 제법상적 자재문도 있고 강협자재 무예문도 있죠. 협자, 좁을 협자. 크고 좁은 것이 서로 자유자재해서 거리낌이 없고 모든 법은 상적 상입해가지고 자재해서 또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일다 상용 부동문도 있죠. 일다가 상용하되 서로 같지 않은 문이다. 여러 가지라든지 제1번은 뭡니까? 동시구족 상응문이다. 동시구족 상응문이야. 바닷물이 찍어 먹어보면은 전부 다 똑같은 짠맛이죠. 하나다 많은 것이 서로 허용하지만 또다 같이 섞여서 살기는 하지만 업이 달라 상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체 근육성이 일다상용 부동문이기도 하고 일다상용 부동문인데 또요 크고 작은 것이 강협이 자제하고 넓고 좁은 것이 강협이 자제하고 그것이 왜 가능하냐? 제법성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하나가 곧 일다가 되는 것이고 대가 곧 소가 되는 것이라. 이런 것이 이런 이치가 하음의 이치에서 정말 그래서 더 나아가면은 신불급 중생은 시산무차별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불급 중생은 시산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무차별이다. 이세 가지는 무차별이다. 왜 무차별이냐? 무차별이다. 왜 무차별이냐?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망상도 본래 없고,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도 본래 없더라.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 여기 자세하게 이렇게 잘 써놨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니까 과연 보조 삼세 법계 문이라. 법계라고 하는 건 일체 제법이고 모든 방편이고 보조라고는 모두 다 비춘다 그거고 삼세라고 하는 것은 일체 제법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일체 제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가 불지의 심심한 그 뜻을, 지치를, 취지를 결려하고 다 알고 무진한 구주로서 한량없는 걸기로서 매우 깊고도 깊은 부처님의 뜻을 법의 마음의 이치를 설명하고 일구 중에 한 구절 가운데서 일체 수다라의 바다를 모든 대장경의 경전을 연설한다. 특히 뭐 기신론 같은 거. 핵대지해라. 그건 대지해 다라니의 몸을 얻어서 범소수지를 무릇 모두 수지하는 바를 영원히 무망실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일념에도 능억 무량급의 일을 그 잉불잡난 격별성 잉불잡난 격별성 9세 10세 호상적 요런 것도 전부 다 하은경 10편문을 다 찾아보세요. 능 무량급사하고 뭐 하룻밤 꿈에도 10년 얘기를 다 이룰 수 있다 이러기도 하고
또 조그만 거울 속에도 천리만리가 여기 다 비친다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얘기를 해놨지만은. 능 무량급사하고 일념에 다 실지 다 안다. 삼세 일체의 모든 대중의 모든 중생의 지혜를 알며 항상 일체 다라니 문으로서 일체 총지 다라니 문으로서 연설한 이다라니 무진보로서 연설한다. 무변제 불법의 바다를 연설한다.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상전 항상 전 불태 청정 상전 불태전의 청정 법륜을 굴린다. 불태전에 항상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임이 그 탐진지가 다 떨어지고 그 악업장이 다 소멸되는 것을 이제 불태라고 합니다. 악업 소멸이다. 악업이 있으면은 물러납니다. 그런데 악업이 소멸된 사람들은 잘 물러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악업장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금방 소멸돼 버려요. 그러나 악업장이 없는 분들은 이제 보면은 아주 불태하는 사람들, 정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정밀하게 수행해서 나아가거든요. 정진하거든요. 이 정진이라는 말 속에는 악업, 중재업장이 다 무거운 악업장이 소멸됐을 때 이렇게 쓸수 있는 말이 불태라고 그 중재업장을 소멸하는 정신력을 용맹정진이라고 용맹불태라고 용맹불태정진은 바로 참을성을 충분히 지혜를 견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정 법륜에 대해서 자기 모습이거든요. 어떤 이뭐 이익이 있는 법륜이 아니라 청정 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평 무사 공평이잖아요. 공평하게 사사로운 게 없어요. 공평 무사. 이 청정이란 말 자체가 아주 그 무착의 세계거든요. 무착. 청정이란 말 자체가 무착이거든요. 무착. 무착이란 말은 평등이란 말이거든요. 평등이란 말씀이고 평등이란 말은 법계 일심이란 말이에요. 법계가 전부 일례해가지고 법계가 일례해가 동일법계라 이 말씀이죠. 동일법신이라. 그런 데서 물러나지 않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을 자기 몸처럼 여기고 모든 중생들을 하여금 계생지혜라 모두 지혜를 내게 한다. 똑같이 부처의 세계를 이루게 한다. 이런 말씀이요. 삼매로 신통, 삼매 신변덕이라. 요 대목까지 이제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더 불경계 지혜 광명, 부처님 경계의 지혜 광명을 득하여 얻어서 입 들어간다. 어디에? 성견 심신 삼매에, 잘 보고 성견하는, 심신 삼매를 성견하는 데 들어가고, 일체법에 장애가 없는 데 경계에 들어가고 일체법에 성지자지하며 훌륭한 지혜가 일체법에 대해서 어떤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인생사리에 있어 가지고 일체법에 대해서 수성한 지혜로 자유자재 솜씨를 얻어 가지고 뭐 탁구를 쳐도 잘 치고 바둑을 뜨도 잘 두고 공부를 해도 잘하고 뭘도 다 잘해요. 그리고 일체 경계에 대해서 청정장엄이라.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청, 모든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바라밀 행으로 장엄을 한다. 마음이 그냥 향기롭고 맑고 향기롭게 하잖아요. 청정장엄. 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롭게. 참, 법정스님 그 운동 잘하셨죠? 향기롭게.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죠. 맑고 향기롭게 청정장엄이라 우리 마음을 뭘로 화장을 할 것인가? 바라밀로 우리 마음을 화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널리 보입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시방의 일체 법계에 들어가서 그 방소를 따라서 모두 다 함께 이르지 않은 데가 함지하지 모두 다 가지 않은 데가 없더라. 낱낱 티끌 가운데에 현성 정각하여 나 어떤 소소한 일에도 정각을 이루어서 색성품이 없음에 색의 성품이 없음에 색적시공이라 하죠. 색의 성품이 없는 데서 일체 색을 다 나타내고 일체 방으로서
모든 방향으로서 한 방향에 늘리다 들어가나니 그 제보살이 모든 보살이 구여시 등 이와 같은 등의 무변 복지 공덕의 창고를 갖추어서 상위 항상 뭐 것이 된다. 모든 부처님의 칭찬하시는 바가 되니 가지가지 종종 은사로 가지가지 각가지 말로서 설그 공덕을 설하여도 불능 영진이라 하여금 다하게 할 수가 없고 미불 함제 서다림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심히 서다림 속에 있으면서도 모든 부처님의 공덕 큰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부처님의 광명에 비추는 바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미불 이렇게까지 오겠네요. 실견하지 비치는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일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은혜를 입고 공양을 올리다 하은흥공이라고 하는 대목을 또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보왕 삼매론도 하고 자운준식선사의 연불 삼매 연불 저저 뭐 참주서신도 참회문도 하고 보왕 삼매론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차근차근 공부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님도 건님하셨습니다. 뭐 달리 가재물은 없고 녹지 야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들을 치문책이나 금강경이나 또 보현행음품 같은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공부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음행자로서 하루 잘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 Yeah. 차근차근 공부하세요. 특히 치문 좀잘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거는 한번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숨한번 쉬었다 해가지고 숨안 쉬면 죽어버잖아. 예. 그래요. 예, 건님하셨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예.
사랑 불고 아카마 분의 생사랑 까라고 아카마 까라이 생사랑 मेरो पैताला ले हिरा